또 왔어요. 또 왔습니다. 나 너무 자주 오나? 저 너무 자주 오나요? 집에서 영화도 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켰어요. 너무 심심해서. 그 뭐지? 아까 너무 노래만 부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거 가지고 노래만 부른 것 같아서 이번엔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왔어요. 안녕. 이거는 브랜뉴 뮤직 티셔츠, 10주년 티셔츠인데 곧 나온다고 합니다. 홍보는 하려고 한거 아닌데 뭐 제가 공개되기 전에 입었으니까. 그래도 대표님이 그 인별그램에 이미 브랜뉴 티셔츠 커밍 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소. 아, 이게 지금 조명을 제가 아까는 요 색깔로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밤이니까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주고자 요거를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딱이 얼굴 반쪽이 이 석양이 딱 지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불 바뀌었냐고요? 아니요, 이불 똑같은 건데. 이불 똑같은 거. 그 제가 전에 쓰던 조명은 그냥 거기서 산 거거든요. 그냥 그 인터넷 쇼핑에서 그냥 산 건데. 아, 이것도 인터넷 쇼핑이긴 한데 이게 조금 더 가격대가 나갔어요. 그거는 한만 원? 막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이거는 조금 가격이 나가서 조금 더 로맨틱해진 것 같아요. 대위가 웬일로 크 하나만 했을까? 그죠? 저도 원래는 한번더 왔어요. 크크크크를 할까? 아니면 크크크를 할까? 아니면 크크를 할까? 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크가 뭔가 좀더한번더 왔어요. 이런 느낌이. 그냥 이런 느낌이라 크를 하나만. 아, 여긴가? 크. 아, 이거구나. 크. 야.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하나만 했습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더웠죠. 지금 34도 막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휘휘 괴담회 할 생각 없냐고요? 휘휘 괴담회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무서운 이야기가 없네. 무서운 이야기가 없어. 해줄 수 있는 무서운 이야기가 없어요. 무서운 이야기를 치면 영화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무슨 팟캐스트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건 내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무서운 이야기 없어. 혹시 무서운 이야기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근데 이 티셔츠에 좋은 점은 편하다 그리고 얇다인데 안 좋은 점도 얇다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얇아서 살짝 왜소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머스키토 바이트. 모기가 제 피를 쪽발아 먹었어요. 아, 모기놈. 죽여버려야 돼요. 여기, 그리고, 아, 여긴 보여주기 좀 그런가? 여기 이렇게 딱 물렸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Ding ding. Happy birthday to you. 생일이신 에비뉴분이 또 계셔가지고 생일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아까부터 생일이신 분이 많더라고요,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그리고 제 보컬 선생님께서 생신이세요. 그래가지고 생신 축하 톡 드렸죠. 선생님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아주 제 보컬의 은인이십니다. 숙소에서 브이앱 하는 거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마라탕. 어? 누가 연락이 왔는데? 응. 에? 아닌가? 어. 저희 아 보컬쌤 보컬쌤 축하드린다고 지금 유미쌤 에비뉴가 다 축하한대요. 브랜뉴가 카페 만들 생각 없어요? 브랜뉴 뮤직이 카페? 과연 날씨가 좋은걸? 아이패드로는 브이라이브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나? 왜냐면 이 코멘트 읽는 것보다 이렇게 코멘트 읽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닌가? 나는 알코올 프리근데 취해 마신 게 하나도 없는데. Did you eat dinner? Yes. I ate 볶음밥. 우삼겹 볶음밥. 대위 몇 킬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59에서 60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밥을 많이 먹고 하면 60, 밥을 안 먹으면 공복이면 59, 이렇게 언저리에서 놉니다. 'Are you ready to sleep?' 아니요, 저는 아직 자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막 아이패드만 보고 너무 맥북만 보고 하니까 눈이 조금 침침해지는 기분이라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조명. 새로 산 조명을 오늘 처음 게시해봤습니다. 사실 어제 켜보긴 했는데 이렇게 에비뉴한테 보여주는 건 오늘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아까 3시쯤에 하고 나서
아, 봤어요. 비디터님께서 저도 더위 조심하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라고 뭐지? 전해주실 분 이렇게 한거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우진이 형이 브이라이브를 하기로 했었나요? 헐. 그럼 저는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진이 형이. 아, 하기로 했군요. 죄송해요. 방금 직원분한테도 연락이 와서. 그럼 저는 가볼게요. 저는. 우진 씨 브이 라이브 보시러 가시죠. 안녕. 저는 내일 아니면 모레나 아니다. 못 지킬 수도 있잖아. 어쨌든 언젠가 하겠습니다. 또 빨리 할게요. 안녕. 행복하자.